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세상에나 국화인데요. 예전에 어릴 때 보던 요런 자주국화예요. 포트가 한 뺨, 두 뺨, 이렇게 되는데요. 거의 한 40cm 되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 요즘 뭐 신종 국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예전에 어릴 때 보던 그런 국화입니다요. 야생 국화, 빨, 요래 놓으셨는데, 야생 국화 자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포트에 10,000원입니다. 세상에, 이거 택배 하시려면 이거 좀 기운 좀 쓰셔야 될것 같아요. 양이 하도 커서요. 자, 요거는 옆에 야생 국화 노랑인데요. 꽃사진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꽃이 꽃 크기는요 요거하고 비슷한데 조금 더클 수도 있답니다. 자, 이것도 한뺨두뺨 이렇게 되는데요, 양이 한번 보세요. 이것도 많지만 이것도 엄청납니다. 가격이 10,000원인데 요거는 요즘 신종 국화들은 중부에서 강원도에서 월동이 잘안 되는데요, 이건 진짜 노지에 심어도 월동이 잘 된답니다. 약간 좀 개랑 정도로 좀 약해가지고 그 이듬해 보면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는 오리지널 야생 국화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일산 백석동에 처음처럼에 왔습니다요. 지지국화 3종입니다. 요것도 꽃이요, 노란색, 핑크색, 요렇게 있는데, 3종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노란색이 나중에는 한 가지는 주황색이 요렇게 들어온답니다요. 한 포트 양은요, 자, 아직 요 정도 되는데 그래도 꽤 많습니다요. 픽이 요렇게, 여기 좀 보세요. 피면 또 요렇게 또 양이 또 요렇게 굉장히 많아요. 한 포트 양이 요 정도 됩니다. 요런 거덜핀 거는 또 작아 보이는데요. 좀 개화가 되면 그렇게 또 커집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4,000원입니다. 아스타 국화 한번 볼게요. 자, 삼색 아스타입니다. 세 가지로 심어져 있어요. 요런색, 요런색, 요런색인데, 요게 짙은 거 있는 게요, 신종 아스타, 요렇게 불리고요. 약간 연한 거는 작년에 나온 거 있죠. 핑크색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진한 색으로 요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것도 한 포트 양은 요 정도 됩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월동 잘 됩니다. 4,000원이고요. 요거는 조금 큰 포트인데요. 8,000원짜리 아스타예요. 자, 요렇게 해서 한 포트 양요 정도 되고요. 요거는 보라예요. 보라. 자, 보라색인데 요것도 8,000원짜리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딱 일주일 전에 분을 다 털고 분갈이를 해서 그늘에 두니까요. 활착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따라오실 분은요, 조금 좀 온도 보시고 비 오기 전에 요렇게 비 오기 전날 요렇게 해서 좀 따라오시고요. 저는 요거는 저기를 안 하고 그대로 연탄가리식으로 빼서 그대로 옮겨서 지금 꽃을 보고 있습니다. 밀리니엄 벨입니다. 밀리니엄 벨이 요렇게 해서 지금 들어왔는데요. 큰 포트 요게 7,000원짜리 있죠. 요거는 지금 3개 요렇게 있어요. 요 색깔로는 요건 7,000원짜리고요. 요건 3,000원짜리입니다. 3,000원짜리 요렇게 들어와 있고요. 요게 노랑색, 보라색, 빨간색 요렇게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랜덤이랍니다. 요것도 3,000원인데요. 색깔을 세 가지로 요렇게 주문하시면 사장님께서 세 가지 요렇게 골라서 보내신답니다. 빨강이고 요렇게 있는데 요거는 포트당 3,000원이고요. 자, 여우 꼬리입니다. 야, 여우 꼬리는 요렇게 지저분해지면은요 요렇게 따내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피면 뭐한 11월 말까지 찬바람 날 때까지 정말 잘 핍니다요. 자, 가격 3,000원, 4,000원입니다. 여우 꼬리예요. 파콘 베고니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빨강색, 흰색, 핑크색 이렇게 있어요. 자, 개당은 4,000원이고요. 세 가지 색상을 다 하면은요 10,000원에 갑니다. 12,000원이죠. 세 가지 색 골고루 하시면 12,000원인데 10,000원에 갑니다. 장미 베고니아가 몇 포트 이렇게 있어요. 3,000원입니다. 다네이 여왕입니다. 요거 4,000원입니다. 우와, 트리초스예요. 꼬부리 트리초스입니다. 한 포트의 양이요, 요 정도로 돼서 굉장히 이렇게 밥 양이 많습니다요.
행인이나 농분에 이렇게 키우면은 끝에서 이렇게 빨갛게 꽃이 오는데요. 자, 요거 문의해 주세요. 가격 정말 착하게 드린다고 합니다요. 벌레잡이 제비꽃입니다. 요거 사이클로 섹타인데요. 야, 이건 정말 번식을 잘해요. 여기 좀 보세요. 하면 3개가 됐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하나씩 요렇게 되어 있죠. 꽃대 요렇게 올라오죠. 이게 엄청 번식 잘합니다. 분지를 잘하더라고요. 자, 요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3개짜리는요, 작아요, 작아. 한번 보세요. 이거하고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사장님께서 먼저 요런 거부터 골라서 보내시겠죠. 가격이 이게 24,000원 했는데 지금 많이 저렴해졌어요. 18,000원 요렇게 됐잖아요. 자, 요거 구매하시면은요, 데빌레 있죠? 요 데빌레 사장님 요렇게 잘라 놓으셨는데, 꽃이 요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요것도 6,000원씩 요렇게 팔던 건데요. 사이클로 섹타에 요거 하나 서비스로 보내신답니다. 요렇게 해서 잘라져 있어요. 요거 봄 상품 잘라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셀리아나예요. 요거 5,000원이고요. 자, 모라넨시스 이거 5,000원입니다. 요걸 받아보셔가지고요. 요렇게 띄면 이게 뿌리가 거의 없이 뽑혀요. 그런데 야생토 있죠? 야생토 위에다 그대로 올려만 놓으시면 돼요. 햇볕은 조금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얕은 햇볕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키우시면 아마 성공하실 거예요. 모라넨시스고요. 에셀리아나입니다. 대문자초 요정입니다.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요게 묵은주가 다 지금 말라서 떨어지고요. 햇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도 요런 실정입니다. 보여드렸죠? 자, 요게 25,000원이고요. 묵은주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추선인데요. 자, 요것도 묵은주예요. 요거 3만원인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자, 추선입니다. 야, 대문자초가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자, 요게 25,000원짜리 요정이고요. 요거는 3만원짜리 추선인데요. 이거보다 더 지금 잘 요렇게 싱싱하게 자라고 있고, 밥도 더 좋고, 이렇죠. 이런 건뭐 밥이 더 많습니다. 자, 요거는 고급종 있죠. 우리가 뭐 많이 아는 이런 고급종이 섞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잎색이 다르고, 이렇게 잎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잎 모양이 다 다르고 이래서 다 섞여 있어가지고 요게 저기가 안 되는데요. 나중에 꽃대가 올라와서 꽃대로 구분이 가면은요, 개당 25,000원, 3만원짜리랍니다. 좌우 꽃이 확인돼서, 요렇게 돼서 이름표를 다르면은요. 자, 농장에서 사장님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입고가 됐는데, 출하시에는 농장에서 이제 요렇게 다 해서 구분이 돼서 나온답니다요. 요거를 한 포트에 15,000원이고요. 두 포트에 25,000원, 세 포트는 35,000원. 다섯 포트는 5만원, 요렇게 해서 가는데요. 사장님께서 다 요렇게 골라가지고 보내신답니다. 잎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해요. 잎 모양이 다 요렇게 다르게 생겼다고 합니다. 요거는 정말 명품이랍니다. 명품 대문자초입니다. 일반 저렴이 대문자초 4,000원짜리예요.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대문자초가 6종인데요. 6,000원짜리인데 약간 좀 고급종이에요. 요거. 요런 거에도 명품이 좀 섞여 있어서 가격이 요렇습니다. 4,000원, 6,000원짜리 요렇게 있습니다. 글룩시니아요. 아이고, 글룩시아나. 제가 자꾸 이렇게도 부르고, 글룩시니아도 부르고 이렇습니다. 그쵸? 요즘 꽃이 장미꽃처럼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자, 요렇게 있는데요. 한 판에 보라가 하나 딱 끼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요게 예쁘게 피고 있잖아요. 자, 요거 보라는 부득이하게 두 개를 같이 시키시는 분한테 못 받게 못 보내드린답니다. 요게 빨강이 갑니다요. 자, 글록시니아 8,000원입니다. 엄청 좋습니다. 자, 요거를 받아보시는 분은요, 그냥 연탄가리식으로 빼서 있죠. 다른 화분에 옮기셨다가 그냥 꽃을 보세요. 일단 꽃이 화려하게 오기 때문에 건드리면은 꽃을 오래 못 봅니다요. 그래서 하시고 나서 10월 달쯤에 이게 꽃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때 분갈이 합니다. 요거요.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입니다. 가격 4,000원입니다. 만데빌라예요. 정말 올해는 만데빌라가 제가 꽃을 오래 봅니다. 햇볕 좋아하고 물 좋아하고 이렇습니다. 자, 만데빌라 6,000원인데요.
지금 받아보시면은요, 털지 마시고 그냥 연탄가리식으로요, 빼서 다른 화분에, 예쁜 화분에서 꽃을 봅니다. 햇볕 좋아합니다. 가격 6,000원이고요. 베란다 월동이에요. 꽃다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분갈이합니다. 초연초 분홍이 이렇게 예쁘게 입고가 됐습니다요. 15,000원입니다. 요것도 일단 꽃을 먼저 보십니다요. 목 노부단입니다. 꽃이 요렇게 피고 있습니다. 자, 밥 양은 요 정도 되고요. 요것도 일단 꽃을 먼저 보십니다. 자, 흙은요, 이렇게 보세요. 엄청 좋죠? 이런 저기가 아니라서 요거는 절반만 살짝 뿌리 안 보이게 살짝 털고 분갈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 노부단입니다. 저는 작년에 게 있어갖고요. 요거를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걸 흙을 살펴보았는데요. 흙 굉장히 좋습니다. 살짝만 털고 옮기시면 됩니다. 베란다 월동이고요. 인디언 베리요. 지금 사장님 받아 놓으신 게 너무 키가 커가지고요. 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꽃이 이제 요렇게 피잖아요. 이 러너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는 털지 마시고 그냥 해서 연탄가리식으로 분갈이를 하시고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겨울에요. 겨울잠 자러 가요.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지상부가 죽어요. 그럴 때 탈탈 캐가지고 요렇게 해서 화분갈이 싹 하시면 됩니다. 제 분갈이 영상이 있어요. 작년께 그렇게 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몇개 없네요. 12개 남았다 하고요. 가격 4,000원이고요. 꽃 요렇게 피는데 우리 집에서도 정말 예쁘게 피고 있어요. 자, 부뚜레아 루비입니다. 이제 요렇게 꽃이 핍니다. 참 조절을 잘해서 나오죠. 농장에서는요. 자, 가격 2만원이고 월동 잘 됩니다. 야, 노랑 샤프란 정말 예쁘죠? 한 소금 꽃이 왔어요. 이렇게 한 소금 꽃이 왔는데 꽃이 또 이렇게 지금 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사장님께서 이렇게 화분에다 작품을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건데요. 방문하신 분 가능하시고요. 10만 원인데 가격 아래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자, 얘는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건데요. 자, 상품은 얘인데요. 아, 나 지난주에 꽃이요. 아주 그냥 다 져가지고 영상에 담지를 못했어요. 요거. 노랗게, 요렇게 똑같이 피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됐는데. 꽃대가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요런 거 이제 씨가 졌어요. 씨가 여기 생기거든요. 여기 씨가 까맣게 생긴 거를 뿌리면은요. 내년에 또 바글바글 올라온답니다. 노란 샤프란 3,000원입니다요. 요렇게 돼 있어요. 몇 포트 요렇게 무리 지어서 심어야지 될 거예요. 분홍 샤프란입니다. 자, 요것도 3,000원입니다요. 요거 흰색 신라는 수량이 많지가 않다고 하시네요. 사장님께서. 4,000원짜리인데요. 밥 양이 요건 굉장히 많습니다요. 아주 아가야들이 빡빡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니 샤프란인데요. 핑크색으로 피는 건데 얘는 자랄 때 잎이 약간 요런 거하고 조금 달라요. 잎도 예쁘죠. 반짝반짝한 게. 제가 요거 분갈이 해놓은 게 요즘 이제 꽃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요거는 마사에 요렇게 돼 있는데요. 요렇게 꺼내 가지고 야생도 100%에다 그냥 요렇게 심어 주시면 돼요. 바로 요렇게 해서 연탄가리식으로 탈탈 안 털어도 가능합니다. 요건 5,000원인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 자, 요렇게 꽃이 옵니다요. 요런 끝에서 꽃이 옵니다요. 요렇게 중간에서도 요렇게 오고요. 꽃이 지금 요렇게 해서 있는데 행인화분에 요렇게 왔습니다. 에키난서스라고도 하고요. 트리초스라고도 합니다. 14,000원입니다. 행인화분에 요렇게 있는데 밥 양은 굉장히 좋습니다. 바위달매입니다. 아이고야, 예뻐라. 요렇게 예쁘죠? 자, 이 바위달매를요, 받아보시면요, 건드리지 마시고, 꽃이 너무 이쁘잖아요, 현재 상태에. 꽃을 먼저 보세요. 먼저 보시고 꽃다 지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야생토에다가 분갈이 하시면 돼요. 야생토에다가 마사를 조금 섞어서 하면 제가 작년에도 키워봤는데 너무 잘 되더라고요. 이 분갈이 영상이 있어요. 제거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엄청 예쁘게 저도 피고 있어요. 바위달매 10,000원인데 지금 10개 남았다고 합니다. 아, 많은 분이 주문하셔가지고요. 지방에 또 갔다 오셨답니다. 근데 갔다 와서
이제 수량이 없답니다요. 고기도.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기리아초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있는데요. 요거 분갈이 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제 분갈이 영상이 며칠 됐어요. 그거 보고 같이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가격 12,000원이고요. 저거 바이달매하고 요거 하고, 같은 농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많은 분이 주문해 주셔서 갔다 오셨는데요. 이제 없답니다. 지금 한 10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자, 꽃 요렇게 핍니다. 와, 꽃 핍니다. 저는 아직인데 여기는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자, 이름은요, 미니 삼비장입니다. 가격은 만 원이고요. 미니인데 요거 조금 자라 있어요. 저는 요만큼밖에 안 자라 있어요. 꽃대 다와 있는데 화분채로도 월동이 가능한 아이입니다. 자, 가격 만 원입니다. 야, 꽃이 요렇게 와 있습니다. 부처꽃인데요. 미니 부처꽃입니다. 나무를 이게 목질화가 되어 있어요. 싹 잘라놨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꽃이 올 텐데요. 요거 한 송이만 딱 요렇게 커트를 안 하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해 꽃을 보시고 이게 지금 나무 수형이 돼 있잖아요. 가격은 굉장히 착한데 내년에도 이제 요렇게 싹 잘라놓으면은 요렇게 아담하게 요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가격 너무 착하네요. 3,000원입니다. 사계부용인데요. 미니입니다, 미니. 자, 요렇게요. 가격이 4,000원이에요. 너무 깜찍하죠? 요거를 제가 분갈이를 했는데요. 지금 조금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시원할 때 해주세요. 요 분갈이 영상이 있습니다. 너무 깜찍하죠요? 아유, 진짜 이뻐요요. 자, 요거 4,000원짜리고요. 여우 눈동자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제가 납작한 화분에 산처럼 봉긋하게 심었는데요. 몸살도 안 하고 활짝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피식물로는 막 A급입니다. 월동도 잘 되고요. 자, 3,000원이고요. 요거 분갈이 영상 있어요. 자, 요건 이끼제비꽃인데요. 12,000원짜리입니다. 자, 요것도 분갈이 영상이 있어요. 제가 옮겼는데 지금 활짝 자라고 있어요. 그늘에 두셔야 됩니다. 그 영상 요렇게 찾아보셔서 잘 분갈이 해보세요. 자, 요렇게 피고요. 요렇게 핀답니다요. 한라부추입니다. 꽃이 지금 요렇게 생성이 되고 있죠. 아유, 저는 요럴 때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자, 가격 4,000원이고요. 중부에서 파주에서도요. 이게 그 노지에서 월동이 너무 잘 된답니다. 그래서 화분에서 월동시킬 때는 노지하고 약간 다르니까 보온을 좀 해주셔야 돼요. 화분에 심으신 분들은요. 자, 꽃 요렇게 핍니다. 사상크로스입니다. 요렇게 꽃이 들어오는데요. 별꽃이에요. 어마무시하게 꽃을 요렇게 달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18,000원이고요. 베란다 월동입니다. 요것도 분갈이 영상이 있습니다. 와, 꽃이 엄청나게 이렇게 와 있죠. 자, 수영은 쫙 뻗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키가 한 25에서 25cm 정도 될것 같아요. 30cm는 안 되고요. 자, 가격이 15,000원짜리입니다. 자, 흙은 보니까요, 굉장히 좋아요. 보면은 뭐산 구매하는 게 아니고 요런 흙이라서 그대로 살짝만 정리해서 옮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 와, 요것 좀 보세요. 자, 비레아 만병초입니다. 꽃이 요렇게 핍니다. 요거를 뉴질랜드 요쪽으로 그쪽이가 원산지라고 해요. 호주 이래가지고서 뉴질랜드 만병초 요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제가 분갈이 영상 요거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키우시고요. 자, 요게 꽃망울이가 요렇게 맺혀진 상태로 요렇게 가요. 요런 것도 핀 것도 있지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꽃을 두세 번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 키우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이렇게 키워주시고, 4만 원짜리입니다. 요거요. 자, 수량 4개 있다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미국 만병초입니다. 가격이 28,000원인데요. 키가요, 한 25cm 전후 될것 같아요. 꽤 요렇게 아담한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은 요렇게 월동이 된다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중부나 강원도에는 월동이 안될수 있습니다. 참고로요, 요거 큰 화분에 심으시면 베란다에다 요렇게 두세요. 왜냐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수입품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자, 꽃 한번 보실게요. 자, 미국 만병초입니다. 분홍색입니다요. 자, 요거는 분홍색처럼 보이지만 약간 보라색이 도는 거예요. 보라 만병초라고 합니다. 가격은요, 똑같습니다. 자, 키도 사이즈도 요렇게 비슷하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보라로 주문해 주시고, 요거는 분홍으로 해 주세요. 분홍에서 약간 보랏빛이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명국이요. 요렇게 핍니다. 아유, 투겹이네요. 요렇게요. 꽃사진보다 훨씬 사진보다 진합니다. 요거요. 자, 꽃사진 요렇게 나오는데 요 굉장히 진하죠? 이름 파미나입니다. 이름은요, 파미나고요. 15,000원입니다. 겹입니다요. 자, 아까 보셨죠? 자, 요거 미니 추명국인데요. 14,000원이고요. 넓은 화분에다가 요렇게 좀 심어 주시고요. 노지에 심으시는 분은 걱정 없는데 이제 화분에 심으시는 분들은 조금 폭이 있는 데다 심어 주세요.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 꽃대가 요렇게 물렸는데요. 요건 홀꽃입니다. 가격 10,000원짜리입니다요. 포트 양은 요 정도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꽃 요렇게 핍니다. 와, 세상에, 요거는 곱필 것 같죠? 이렇게 동백들이요. 참, 아주, 아유, 꽃눈 형성된 거 보세요. 자, 요거는 매구미 동백인데요. 3만원짜리입니다. 키는 한 30cm 정도 됩니다. 자, 요렇게 피는데요. 자, 요렇게도 꽃이 오는데요. 요런 거는 동백 전문가님한테 제가 들었는데요. 12월 달에 피는 동백하고 1월 달에 피는 동백하고 꽃색이 다르게 온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온도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추울 때 피는 거하고 약간 좀 따뜻할 때 피는 거하고 동백이 똑같은 것도요. 색깔이 많이 들어오고 진하게 들어오고 연하게 들어오고 이렇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신세기 동백인데요. 가격 3만 원입니다. 요거는 한 30, 한 5cm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이런 분갈이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분갈이 해주세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는요, 츠키 아카리 동백입니다. 요건 한 20cm에서 조금 25cm 사이로 요렇게 됩니다. 자, 꽃이 요거는요, 겹으로 요렇게 피는데 안에 보세요. 바깥에 요렇게 겹으로 있으면서 안에 동백이 요렇게 있는 게 특징입니다. 요거는요, 자보 동백인데요. 아까 보신 꽃보다 더 흑색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키는 한 30에서 35cm 정도 됩니다. 자, 가격은요, 3만 원입니다. 이름은 자보입니다. 자보. 자, 요거는요, 버터 민트 동백이라고 하는데요. 3만 원이고요. 20에서 25cm 정도 됩니다. 야, 꽃은요, 보글보글보글보글해서 겹으로 피는데 아주 그냥 정말 예쁘게 피네요. 요거는요, 진천교라는 동백인데요. 아, 작년에는 요게 조금 좀 품귀였었어요. 자, 요렇게 들어와 있는데 35cm 정도 되고요. 꽃은요, 요렇게 피는데 너무 이쁩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우리 집에서도 너무 예쁘게 피고 있어요. 자, 요거는요, 누치 오스펄 동백이라고도 하고요. 진주 동백이라고도 합니다. 가격은 5만 원이고요. 키는요, 한 40cm 전후 됩니다.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요, 요렇게 피는데요. 햇볕을 받으면 반짝반짝하게 빛이 난답니다. 그래서 진주 펄 뿌려놓은 것처럼 빛이 난다. 그래서 진주 동백입니다. 자, 동백은요, 제 분갈이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분갈이 해주시는데요. 물 좋아합니다. 이제 이렇게 꽃이 다 이렇게 몽우리가 져 있잖아요. 물 말리시면 안 돼요. 매일 줘도 괜찮아요. 배수 잘 되게 해서. 분갈이 해서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그늘에 두시고요. 영양제도 이렇게 올려놓죠. 여기 영양제 많이 올려져 있죠.
자, 꽃몽우리가 이제 이렇게 와서 꽃필 때까지는 꽃이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물 말리면 안 되시고요. 물 좋아합니다. 영양제도 조금 올려주시는데, 분갈이 하고 나서 바로 아니고요. 분갈이 하고 나서 한한달 정도 후에 영양제를 올려주세요. 물 말리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얘는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 피었어요, 지금. 꽃몽울이 굉장히 많이 와 있고요. 나지막합니다. 미니종입니다요. 후지깎게 진달래입니다. 18,000원이고요. 꽃 전체적으로 피면 이렇게 예쁘답니다. 카라훈의 쯔쯔지인데요. 가격은 2만 원이고요. 빨갛게 이렇게 꽃이 핍니다. 지금 피는 게 아니고 봄에 핍니다. 얘가 봄인 줄 알고 피어서 그래요. 가격 2만 원이고 월동 잘 되고요. 꽃 한번 보실게요. 키가요. 요것도 미니종처럼 요렇게 생겼는데 지금 한 15cm밖에 안 됩니다. 꽃이 피면 요렇게 핍니다. 자, 요거는 형등이라는 철쭉입니다. 약간 좀 요렇게 해서 철사거리를 하면 분재처럼 아주 예쁘게 요렇게 키울 수 있겠어요. 가격 25,000원이고요. 자,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꽃은 요렇게 생겼는데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쵸? 꽃에서. 요거는요, 려자입니다. 가격 2만 원이고요. 월동 잘 된다고 하고요. 꽃은 요렇게 핍니다. 요거는요, 견의 무입니다. 가격 2만 원이고요. 자, 꽃 요렇게 생겼습니다요. 향기 진달래 분홍입니다. 이것도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진달래에서요, 향기가 난답니다. 꽃 피기 전이고요. 꽃 피었을 땐 요렇답니다. 요거는 홍화 진달래인데요. 키가 한 20 5cm 전후입니다. 가격은 2만 원이고요. 월동 잘 된다고 하고요.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꽃입니다요. 진달래 중에 가장 진하게 핀답니다. 자, 요거는 진청화 두견합니다. 가격 24,000원입니다. 자, 꽃 요렇습니다. 자, 수임이 만병초인데요. 20cm 전후입니다요. 16,000원이고요.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꽃은 요렇습니다. 비비추인데요. 자, 신상입니다. 이거는 무늬를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산강중투 뻐꾹날이 요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비비추 있죠? 그것처럼 무늬가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게 사시사철 요렇게 무늬를 감상할 수 요렇게 있습니다. 겨울에 밖에다 두면 못하지만 베란다에 있으면은요, 요게 무늬를 요렇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3만 원입니다. 월동은 잘 되고요. 마사의 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베란다에서 요렇게 키우시는 분은요, 뽑아서요, 바로 그냥 야생토에 옮기면 됩니다. 자엽껑의 비름인데요. 꽃이 이제 피기 요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쯤 피지 않을까 싶어요. 3,000원인데요. 두개 5,000원에 보내신다는데 수량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한들한들 바람에 요렇게 날리는 게 굉장히 예쁘죠. 철원 꽃창포입니다. 가격 10,000원입니다. 와, 무늬꽃댕강입니다. 아직 이제 꽃은 안 오고 요렇게 있는데 밥은 굉장히 좋습니다요. 가격 12,000원인데요. 삼각형을 해놨잖아요. 중부에서는 월동이 조금 좀안될 수가 있어요. 강원도에. 너무 추우면 이렇게 안에다가 무가운에라도 요렇게 보관하셔야 됩니다. 무늬종들이 조금 약하답니다. 조롱조롱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대추 월귤입니다. 만 원인데요. 사장님 8,000원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월동 잘 됩니다. 자, 익으면 이렇게 빨갛게 됩니다. 풍지초입니다. 가격 16,000원입니다요. 요거는 마사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뽑아서 옮기시면 됩니다. 나중에요, 이게 번식을 많이 하면 바람이 불면 하늘하늘하니 이렇게 참 예쁩니다. 보리사초입니다. 자, 가격 8,000원이고요. 자, 꽃 요렇게 핍니다. 야, 마삭이요. 아, 잎이, 이거는 정말 이쁩니다요. 무늬가요, 아주 특별하게 들어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자, 이름은요, 세엽 창마사학이랍니다. 채극이라고도 한답니다. 요거를요. 가격 3만 원인데요. 수량이 몇점 없습니다. 목대요, 이렇게. 제법 있어요. 자, 이거는, 사장님께서 이 가격대가요, 한 2, 3년 전에 가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수량도 많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빠른 주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수입입니다. 무늬 처녀치마인데요. 자, 꽃이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5개 있다고 합니다. 5개요. 야, 디오니시아인데요. 이 백두산 이 부속돌에 돼갖고 나무 고목나무처럼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착이 잘된 건데 디오니시아가 녹아서 저도 키울 수가 없어요. 만 원짜리 요만한 거 사다가 저기 해놨는데 여름에 또 녹아버렸어요. 자, 근데 가격이 15만 원이 돌까지 포함인데요. 정말 가격대가 이렇게 활착이 된건 비쌉니다요. 꽃이 이렇게 핀답니다. 자, 사장님께서 옛날에 심어서 이렇게 꽃 피었을 때 모습이랍니다. 이 정도면은요, 인터넷에서 40만 원 간답니다요. 자, 요거 15만 원인데, 방문하시는 분은요, 조금 조절해 주신답니다. 바이올렛입니다. 5천 원입니다.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꽃 요렇게 생겼습니다. 뉴질랜드 앵초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이름은요, 라우셸라랍니다. 2만 원이고요. 10개, 수량은 10개랍니다. 자, 꽃은 요렇게 주름이 져갖고 요렇게 생겼답니다. 우이엽입니다. 자, 요거는 만 원짜리고요. 요거는 5천 원짜리예요. 멀리서 보면 요렇게 크기가 요렇습니다.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 자, 티보치나입니다. 요건 5,000원에 입고되었습니다요. 왔다. 조금 좀 쌩쌩해졌어요, 이제. 꽃 요렇게 핍니다. 오렌지 자스민인데요. 지난주에 꽃이 있었는데요. 꽃이 다 졌어요. 자, 요렇게 돼서 열매가 요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열매가 이제 큽니다. 자라가지고 빨갛게 익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죠. 여기 끝에서 또 꽃이 옵니다. 요런 식으로요. 좀 깨, 저기, 목대 조금 좀 있어요. 가격 저렴합니다. 4,000원이고요. 자, 꽃은 요렇게 피는데요. 향기가 끝내줍니다. 유주나무인데요. 꽃이 어마무시하게 와있죠. 얘가요, 유자 플러스 탱자 교배종인데요. 아주 그냥 유주가 동글동글동글하게 달려가지고 겨울에는 아주 열매 보는 재미도 있어요. 지금은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자, 요거 딱 하나 요렇게 있답니다요. 단품입니다. 가격 3만 원입니다. 분홍 백화등입니다. 요 백화등은요, 새순이 빠지면 여기에서 꽃이 요렇게 피는데 주로 봄에 많이 핍니다. 아이고, 요거 피었는데도 향기가 좋아요. 키가요, 한 25에서 30cm 요탱도 요렇게 됩니다. 가격 착합니다. 5,000원이에요. 중부에서는 월동이 안 돼서 이렇게 월동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베란다고요. 흙은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옮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두 개씩 뭐세 개씩 이렇게 해서 항아리 같은데 연출을 하셔도 굉장히 멋집니다요. 하나가 조금 좀 딸랑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한세 포트 정도 이렇게 해서 합식을 하시면 이것도 연출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꽃 굉장히 예쁘죠? 홍분치 또는 로드리아라고 하는데요. 6만 원인데 5만 원 사장님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요거 키가요 한 40cm 정도 되는데요. 아까 그 꽃은요 요런 데서 오는 거예요. 요게 지금 꽃눈이 되는 겁니다. 월동이 안 돼서 요건 베란다에서 키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분갈이 영상 키우기 영상이 있으니까요. 찾아봐 주세요. 자, 이거는 로드리아. 묵은지입니다요. 키는 한 40cm 정도 됩니다. 꽃이 엄청나게 이렇게 매달려 있죠. 자, 요거는 9만 원짜리인데요. 밑으로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품입니다. 우와, 너무 예쁘죠? 아, 이거를요, 사장님이 저쪽에다가 보관을 하시고 품절이라고
꼬리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키가 조금 있어요. 7, 80cm 정도 됩니다. 자, 가격이 3만 원입니다. 너무 착하죠? 아이고, 요거 구매 못 하신 분 계신답니다. 죄송하다고 하시네요. 요거 단품이에요. 하마보호입니다. 하마보호 꽤 많이 살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촉이나 되네요. 자, 4,000원이고요. 베란다 월동입니다. 단풍 한번 보실게요. 가을에 단풍 굉장히 멋집니다. 단풍이요. 지금 이제 오는 건데 여기 위에 부분 있죠. 빨갛게 단풍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요 꽃은 벤원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벤투입니다. 벤원 하얗게 피는 거는요. 지금 키가요. 한 1m 20 정도 제 눈대중으로 그래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국 원종 향기 겹 엑스발이 벤원인데요. 원래 여기 12만 원짜리인데 사장님이 10만 원에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제 수량이 요게 한두 점밖에 없답니다. 자, 벤투는 큰 거는 품절이고 개나미도 품절이고요. 분홍색으로 보신 거 벤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요거는 5만 원짜리입니다. 월동 잘 됩니다. 사이즈가 요거는 키가 한 35에서 40cm 정도 돼 보입니다. 자열 두견합니다. 아, 꽃은요, 요렇게 잎에도 무늬가 요렇게 조금 좀 있고요. 15만 원짜리인데요. 사장님 13만 원 요렇게 해 주셨는데요. 큰거 있죠? 큰거 골라 보내고 이제 요거 하나 남았답니다. 요거 하나 남았는데, 자, 요 정도 사이즈인데 키가요, 한 50에서 60cm 정도 돼 보여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지금 13만 원 해주셨어요. 단품이에요. 꽃 요렇게 오는데요. 더 빨갛게도 들어온답니다. 뻐꾹날이 백화입니다요. 요거요. 자, 15,000원입니다. 요거요. 그리고 요거는 특이화형 뻐꾹날입니다. 8,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삼강중투 뻐꾹날인데요. 백화꽃 먼저 한번 보실게요. 백화고요. 요거는 특이화형이에요. 요거는 삼강중투 뻐꾹날인데요. 백화를 15,000원이고요. 특이화형이 8,000원이잖아요. 두 개를 사시면 23,000원인데요. 요렇게 두 개를 같이 구매하시게 되면 요 삼강중투 뻐꾹날이를 서비스로 하나 사장님이 딸려 보내신답니다. 개별 가격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두 개를 플러스해서 사시면 요거 하나 서비스로 보낸답니다. 수량이요. 이제 많지 않고요. 한 다섯, 여섯 점 되어서 뿐 가능하시답니다. 요 꽃은요. 향 등골풀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5,000원에 두 포트씩 요렇게 보내시고요. 요거는 8,000원짜리랍니다. 요거는 켄트마이저 의알인데요. 자, 쭉 해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행인에다 키우셔도 되지만 지지대를 딱 세워가지고요. 요렇게 해서 감아서 요렇게 키우시면 예쁩니다. 길이가 요렇게 굉장히 길게 이렇게 나가 있죠. 요거는 15,000원짜리고요. 요건 5,000원짜리예요. 자,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꽃이 요렇게 핍니다. 요거는 몬타나 의알인데요. 요 월동 표시가 돼 있죠. 요 5,000원인데 이 월동이 너무 잘 됩니다요. 요거는 화분 채로도 월동을 제가 시켰답니다. 아, 꽃은 요렇게 피고요. 완전 대품입니다요. 화분은 담즙화분이고요. 담즙화분이 한 15만원에서 한 18만원 정도 요 정도 갑니다. 목대는 이렇게 좋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 25만원 요렇게 사장님이 한점 내놓으셨네요. 야, 꽃이 너무 예쁘죠? 자, 나무가 요렇게 생겼는데요. 요렇게 조금 좀 곡은 잡아져 있어요. 24,000원입니다. 월동은 잘 됩니다요. 요거는 화분에 심으셔도 되고요. 빼서 마사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빼서 노지에 심으셔도 됩니다. 립스틱 도단입니다. 요거는 3만원짜리고요. 요것도 월동은 잘 됩니다. 마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빼서 그냥 바로 옮기시면 됩니다. 꽃은요, 요렇게 립스틱 바른 것처럼 요렇게 핍니다.
와, 무늬 정말 예쁩니다요, 이거요. 자, 바람에 이렇게 날리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항아리 같은데 위에 이렇게 작품을 하나 심어 놓으면요, 멀리서 보면 노래가지고 뭐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이름은요, 에버골드라고 합니다. 무늬 사초입니다요. 자, 보시게 되면요, 요렇게 마사에 돼 있어요. 뽑으셔가지고요. 많이 안 털고 배수 잘 되게 그냥 심으시면 됩니다. 요 상태로 그냥 사초는 잘 자란다고 합니다. 월동도 잘 되고요. 다섯 점 있다고 합니다. 자, 무늬가 요렇게 생겼는데요. 산소토마입니다. 나비 알로카시아라고도 합니다. 요게 한 7, 8점 요렇게 남아 있습니다요. 두 개, 하나에 만 원짜리인데요. 두개 하시게 되면 15,000원 요렇게 보내신답니다요. 야생토입니다. 사장님, 노하우로요. 오랜 노하우로, 녹소토, 저곡토, 동생사, 경석, 휴가토, 이렇게 다섯 가지를 잘 배합을 해 놓은 거예요. 제가 매일 쓰는 야생토입니다. 20리트로 갑니다. 5만원, 택배비 포함 5만으로 가고요. 방문하시면 4만 5천원입니다. 야, 요즘에 요거 한 방에 아주 그냥 잘 듣죠? 살균 살충을 한 방에 요렇게 치는 겁니다요. 벌레 생긴 데다가 칩니다. 뿌리 주기만 하면 됩니다요. 자, 요거는 S인데요. 요거는 살균이에요. 성장하고 같이 한 방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새 이제 다육이 이제 뭐 비실비실 골았던 거물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 또 바이솔, 제라늄, 가랑코에, 또 가재벌 선인장 요즘 또 해줘야 될거 있어요. 따줘야 돼요. 잎 따줘야 돼요. 그런 거에다가 요렇게 뿌립니다. 한 방에 X. 하나 사시면 6,000원이고요. 두 개씩 이렇게 사시면 만 원에, 5,000원에 갑니다요. 미르 몰약입니다. 요거는요, 2만 원짜리예요. 자, 뿌리 밝은 분갈이 했을 때 뿌리 생장 촉진 요런 거 해주고 바이러스 요런 거에도 있어가지고 또 치고요. 가장 중요한 것도 있어요. 8번의 강합성 작용. 요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란다에서 햇볕이 좀 부족하면 강합성 작용을 잘 못해서 웃자라고 이러잖아요. 고른데 요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은 보름에 한번 정도 요런 거를 살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웃자라지 않게요. 여러 가지 요렇게 작용을 하는데요. 물 2리터 생수병에 생수병 뚜껑으로 하나 넣어서 용량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건 가격이 2만 원이고요. 요거는 보르도 몰력 한 방에 S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세균이 요렇게 42종 세균에 요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요. 자, 요거는 15,000원입니다. 통 요렇게 돼 있고요. 다이충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 방에 K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요렇게 원료가 식물성 천연에서 온 거예요. 미르 몰약은. 그래서 농약 이런 거 핥고 인체에 무해해서 손에 묻어도 괜찮아요. 자, 요런 효과가 있어요. 요거는 한 방에 K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뚜껑은 마찬가지입니다. 2리터 생수병에 뚜껑으로 하나 넣습니다. 다이충 15,000원이고요. 요거 보르도, 요렇게 보르도라고 해주세요. 요것도 15,000원이고, 미르 몰약은 2만 원입니다. 요거는 제가 분갈이해서 한달 전에 건 아무것도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영양제입니다. 요것도 또신 개념 영양제입니다. 이코트입니다. 이름이. 가격은 만 원입니다. 자, 한 번만 뿌려두면 6개월 동안 비료가 꾸준하게 나오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직수입한 와뇨성 코팅 비료인데, 요게 와뇨성 코팅 비료가 뭐냐면요. 온도에 따라서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은, 요게 좀 분출이 안 되고요. 식물이 자라는 동안에 요렇게 분출이 되는 요런 역할을 한답니다. 자, 생기기만 요렇게 생겼어요. 사용하는 데는 뭐, 온 데다 다 사용합니다. 자, 여기요. 요것 좀 보세요. 온도에 따라서 제어되면서 요렇게 영출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뒤에 요렇게 읽어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사용하시고요. 기존 사용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올려놓으면
그냥 올려놓으면 제가 알아서 온도에 따라서 그냥 분출이 되는 겁니다요. 자, 굉장히 편리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기간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5개월, 6개월용 이런 거, 2개월용 이런 거요. 제가 잘할 때만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코트 이렇게 영양제 이렇게 새로 다시 나왔고요. 자, 요건 오스모 코트입니다. 가격 7,000원이고요. 요거는 사장님들 봉사하는 상품입니다. 자, 유박비료 있어요. 2kg에 5,000원에 갑니다. 자, 요거는 수용성인데요. 물 1리터 기준으로 해서 10알에서 20알을 녹여놔서요. 바로 효과가 오는 요런 거예요. 물에 풀어서 요렇게 쓰는 아이언 코트입니다. 요거는 5,000원이고요. 생생 코트 있어요. 자, 요렇게 2개월용입니다. 생생 코트 4,000원이고요. 요거는 뿌리 상처 요렇게 치료제예요. 요거 10,000원이고요. 나무 가지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처 치료제요. 자, 요거 메네델인데요. 요것도 미르 몰약처럼 요렇게 뿌립니다. 요것도 강합성 작용에도 굉장히 좋고요. 뿌리 밝은 활짝 시키는데 요렇게 도움을 주는 요런 건데요. 500ml예요. 가격이 조금 좀 합니다. 35,000원이에요. 통이 커서 그렇습니다. 하이포넥스 25,000원입니다요. 요거는 가운데 숫자가 이렇게 높죠. 꽃이 피고 있는 거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겁니다요. 오래 지속됩니다. 꽃색도 예쁘게 발현이 됩니다. 요건 25,000원이고요. 균킬, 충칠, 깍지벌레 약 찾으시는데 깍지 있어요. 녹깍지. 자, 롬비타 있는데 요렇게 사용합니다. 하나씩은 6,000원이고요. 두 개를 하시게 되면 세트로 갑니다. 5,000원이에요. 낱개는 6,000원이고요. 5,000원. 그다음에 요거는 12,000원인데 가인데요. 자, 요런 거는 사장님 봉사 상품입니다. 요거는 끝이, 자, 제가 쓰는 깔쿨이고요. 끝은 일자로 되어 있어요. 요거 15,000원이고요. 요거는 잘 봐주셔야 돼요. 반달이에요. 요거 반달로 해주시고요. 휘어 있어요. 끝이. 자, 요것도 15,000원이고요. 요거는 그냥 주걱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시고 끝이 일자로 되어 있어요. 요것도 15,000원입니다. 핀셋입니다. 요거 7,000원인데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화분을 몇점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요 화분은 사장님 지인분께서 요거 판매하시던 화분인데요. 오늘은 솔길 화분을 몇 점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요거는 한 3년 전에 요렇게 받아 놓으신 거라 약간 좀 골동품 느낌이 요렇게 납니다요. 자, 가격을 굉장히 그때 받은 가격보다도 굉장히 저렴하게 그래서 드립니다. 부탁받아서 요거는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매주 요렇게 해서 저기 몇 점씩만 올려드릴게요. 자, 요건 1번인데요. 7만 5천 원인데 사장님이 6만 원 요렇게 해주셨어요. 자, 모양은, 생김새는 요렇게 생겼어요. 앞에 포인트만 요렇게 되어 있고요. 물구멍 굉장히 시원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재 철사 거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 나져 있습니다. 자, 앞에 포인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1번입니다. 자, 요거는 2번 화분인데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무늬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 여기도 분재 철사거리 할수 있게끔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11만 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사장님 9만 원 요렇게 해주셨어요. 요건 2번입니다. 단품식이에요. 한 점씩 있습니다. 요 화분은 3번 화분인데요. 자, 요렇게 해서 되어 있어요. 밑에 물구멍이 두 개가 이렇게 나져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분재 철사거리 할수 있게끔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8만 5천 원짜리인데 사장님 7만 원 요렇게 해주셨어요. 자, 센치 요렇게 좀 확인 좀 해보시고요. 비교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최근에 나온 요런 화분인데 약간 좀 반짝반짝하고 요렇죠? 자, 요거는 한 3년 전에 만드신 거랍니다. 그래서 멀리 보시게 되면 요거는 조금 좀 골동품 같은 느낌이 나고요. 요즘은 요렇게 됩니다. 요건 취향이시니까요. 요렇게 한번 비교 좀 해보세요. 자, 요거는 4번 화분입니다. 7만 원인데요.
58,000원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 이거 화분 작품 심으면, 어우,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우차차차차. 발 이렇게 잘 나와져 있어요. 솔길 화분입니다. 솔길 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깎은 다리로 잘 나와 있습니다. 4번입니다. 자, 요건 5번입니다. 자, 센치 확인해 주시고요. 요건 7만원인데요. 5만원 요렇게 해 주셨습니다. 5번이에요. 요거는 6번입니다. 자, 요거는 68,000원인데 5만원 요렇게 해 주셨습니다. 방금 보신 거 있죠? 요거보다 요게 사이즈가 조금 큽니다. 요거는요, 7번입니다. 65,000원인데요. 48,000원 이렇게 해 주셨어요. 엄청나게 여기 또해 주셨죠? 자, 모양은 옆에 요렇게 생겼습니다. 65,000원짜리입니다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8번인데요. 가격이 4만원짜리인데, 32,000원 요렇게 해주셨어요. 크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요렇게 놔드려 볼게요. 요게 9cm 포트 있죠? 일반 포트인데요. 그거보다는, 자, 요렇게 해서, 여기는 더 넓어요. 자, 센치가 여기 10인데 여기가 10이고요. 여기는 한 12나 3 정도 나옵니다. 높이는 9cm예요. 이렇게 저렴하게 해주셨는데요. 두점 이렇게 있어요. 쌍둥이로. 자, 요거를 8번은 세트로 하시면 6만 원에 간답니다요. 엄청 저렴하죠, 요게. 자, 매장에서 요게 그 조금 좀 요렇게 하고 있었고, 3년 전쯤에 요렇게 만든 거라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아까 반짝반짝하고 그렇진 않아요. 골동품 같은 느낌이 요렇게 나는 화분입니다. 와, 요거는요. 요렇게 모양이 들어가 있고요. 요렇게 모래로 요렇게 장식을 했는데요. 엄청 또 요것도 골동품 느낌 납니다. 58,000원짜리인데 사장님 45,000원 요렇게 해주셨어요. 자, 요렇게 해서 분재 철사거리 할수 있도록 세개딱 요렇게 놔져 있습니다. 요거는 10번입니다. 자, 요거 소라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된 화분인데요. 자, 요거는 65,000원짜리인데 5만원 요렇게 해주셨어요. 요건 10번입니다. 요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자, 한번 요거 비교해 드려볼게요. 사이즈 괜찮죠? 좋습니다. 요 화분도 사이즈는 굉장히 괜찮아요. 여기 좀 보세요. 요거는 모양을 많이 낸 요런 화분이에요. 자, 요거는 5만원짜리인데 43,000원 요렇게 해주셨는데요. 밑에 요렇게 보시면 여기 솔길이라고 도장 적혀 있는 게 약간 좀 흐리게 요렇게 해서 밑에 매직으로 요렇게 동그라미 쳐놨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11번입니다. 화분은 요렇게 11점입니다. 동다입니다. 자, 요거 화분 아까 사장님 지인분께서 그 의뢰하신 분이 이 동다이도 같이 의뢰를 하셨답니다. 사용하는 건데 동다이는 이 못에 쓴다고 하십니다. 높이가요 130이고 폭이 1m라고 합니다. 넣을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단에 다섯 개, 2단에 다섯 개, 상단에 다섯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를 이렇게 얹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가격이요. 140만 원짜리랍니다. 근데 이 동다이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뭐 중고든 새거든 가격이 똑같답니다. 이 돈값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분이 90만 원에 이렇게 의뢰를 하셨답니다요. 실제로 살려면은 이걸 신상을 150만 원에도 조금 좀 어렵답니다요. 이렇게 큰 거는요. 그래서 원래 이분이 140만 원에 이게 구입을 하신 거랍니다. 자, 요런 거는 참고하셔서 이렇게 문의해 주세요. 자, 동다이랑 화분은 그렇게 해서 취지가 그런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저기 하셔서 문의해 주시고 구매해 주세요. 오늘은요, 일산 백석동에 있는 처음처럼 야상에서 이렇게 영상 담아봤습니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거는요, 제가 키우던 바이소라고요. 다육인데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각 매장에 제가 20점씩을 요렇게, 나눠드리고 있어요. 제가 20분씩 이렇게 나눔을 했잖아요. 제가 포장을 하기가 이게 식물이다 보니까 어렵고 해서 그냥 국화꽃 구경도 하시고 매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사장님께서 알아서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각 매장에 제가 20점씩 이렇게 갖다 놓을 건데요. 6군데거든요. 그럼 120개 정도인데 가격이 뭐좀 비싼 것도 있어요. 요런 것들은 살때 제가 2만 원씩 주고 산 거예요. 잘또 보시게 되면 또 저렴한 것도 있지만 또 요런 것도 살때 제가 한 15,000원 가량 요렇게 주고 산 건데요. 잘한 점씩 잘 골라 가시고요. 또 요거 국화하면 한 4,000원짜리 하나 사시고 이거 하나 골라 가시려고 하시면 조금 좀안 되겠지요? 잘 알아서 여기 사장님 각 매장에서 알아서 이렇게 선물 드릴 거니까요. 적으나마 이렇게 챙겨 가시기 바랄게요.